네. 네. 자,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. 이민재 님께서 문의 주신 모델 솔루션 알아볼게요. 네. 24,000원에 10%입니다.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? 진단 부탁드립니다. 라고 의견 주셨어요. 모델 솔루션, 상장한 지 오래되진 않은 회사고요. 전저점까지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회사입니다. 첨단 기술 솔루션 회사고요. 자, 오늘 좀 추매에 궁금하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, 자, 소장님, 지금 추매해도 될까요? 아니요. 지금은 추매하시기보다는 좀 더 네. 기다려 보시고요. 네. 사실 이 모델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그 프로토타입 관련된 기업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프로토타입을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창업을 했을 때 뭐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공장에 사출 금형이든 모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좀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.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. 근데 이 모델 솔루션을 통해서 하게 된다면은 이게 닭품종 극소량 생산을 통해서도 프로토타입을 쉽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자면 3D 프린터를 좀 예측을 해보시면 좀 비슷하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그 프로토타입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뭐 최근에 그 모델 솔루션이 AI 관련된 그러니까 챗GPT를 통해서 뭐 만약에 그 부에서 이제 그 프로토타입을 집어넣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 모델 솔루션이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다라는 소식은 갖고 왔는데 네. 사실상 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좀 미지수라고 좀 판단된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결국은 산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. 다만 이제 그 전통적인 분야에서 지금 신사업 분야로 해서 넘어가는 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. 사실 이 모델 솔루션에 대해서 좀 비중이 한 10%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이 기업이 한국 타이어 계열사입니다. 계열사고 그 프로토타입 제작업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업이 공모가가 2만 7천 원대였어요. 네. 그리고 지금은 공모가보다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 네. 사실 이러한 신규 상장주의 그 패턴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신규 상장주에서 맨 처음에 상장을 했을 때 6개월 뒤에 한 번 더 상승을 해주고 그다음에 1년 뒤에 한 번 상승을 해주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는 의무보유 그 해제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기 전에는 제가 봤을 때 10개월 그 상장한 뒤에 10개월 지났을 때 이 시점을 좀 노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직은 좀 지금은 그 추가 매수에 대한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좀 더 기다려 보셨다가 이 부근에서 제가 봤을 때 좀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지금 작년 10월에 결국 상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8월 그리고 7월 시점에 아마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그때를 추가 매수의 기회로 말씀드리겠고 사실상은 공모가가 27,000원까지는 단기간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은 그 평단을 그때 당시 때 좀 낮춰서 제가 봤을 때 25,000원까지는 좀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추매 아직은 아니고요. 네, 상장한 지 10개월을 노려보자고 하십니다. 7, 8월입니다. 이때 추매 노려보자고 하시네요. 네, 활용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자, 저희 두 분과 함께 종목진